자, 그래서 다시 It's time to get up. 의 뜻은 일어날 시간이다. 오케이, 그래서 get up의 뜻은 뭐고? 일어나다. 오케이, 일어나다. 그러니까 무슨 시고? 하다시고. 하다시 앞에 to가 붙으면 몇 가지 뜻이 될 수도 있었다. 투게더비 가질 수 있는 네 가지 뜻은 뭐? 일어나는 것. 일어나기 위한. 일어나기 위해서. 일어나. 뭐뭐 해서. 그래서 일어나다가 일어나는 것, 투를 붙여서 일어나는 것이 되면 여섯 가지 질문 중을. 일어나기 위한 이라 뜻이 되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일어나기 위해서 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나는 알람 시계를 맞춰놨어요. 일어나기 위해서. 왜 맞췄는데? 알람 시계 왜 맞췄니? 일어나기 위해서. 일어나서 라는 뜻으로 쓰이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아, 저 오늘 너무 피곤해요. 어, 네. 너무 피곤해. 왜? 일찍 일어나서. 뭐뭐 하다시 앞에 to를 붙여서 일어나는 것이 되면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쓰려고 쓰는 거, to를 붙인 거고요. 네. 일어나기 위한 이란 뜻으로 쓰이면 어떤 이란 뜻으로 쓰기 위해 쓴 거고요. 일어나기 위해서 란 뜻으로 쓰일 때는 왜? 일어나서 란 뜻일 때도 왜 란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 넷 중에 뭔가요? 일어나는 것. 일어나는 것 시간입니까? 아니요. 오케이, 일어나기 위한 어떤 시간이라고? 일어나기 위해. 오케이, 선생님이 이런 표시는 왜 한다 그랬더라, 이런 표시? 뭐라고? 이제 다섯 번째 얘기하는 거죠, 이건? 네. 그렇죠. 선생님이 똑같은 설명을 몇 번 한다? 여덟 번 하죠. 오케이. 그래서 무슨 시가 어떻게 돼서 어디 갔다는 뜻이다. 어떤 시가 길어져서 영어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만 우리말에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 그랬어. 네. 우리말은 항상 어떤 시가 앞에 있다 그랬어요. 하지만 네. 영어에서는 이렇게 길어지면 뒤로 간다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떤 시간이 됐다고요? 어떤 시간? 일어나기 위한 시간이 됐단 말이죠. 뭐라고요? It's time to get up. It's time to get up.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Today I have a test. 의 뜻은? 시험이 있다 이 말이죠. 영어스럽게 하면 누가다? 무엇을? 오케이. 영어스럽게 하면 이런 뜻이겠죠. 나는 오늘 하나의 시험을 가지고 있어요. 시험을 친단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 test는 이런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럼 우리말로 이렇게 묻겠죠? 됐습니까?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그렇죠. 이제 많이 늘었네요. 됐습니까? 뭐라고요? What do you have today? 그랬더니 Today I have a test. Today I have a test.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하다시 투. 그렇죠. 이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있죠. 이게 누구예요? Have. Have고. Have는 무슨 시예요? 하다시죠. 오케이. 계속해서 Where is my watch? 의 뜻은? 나의 시계는 어디에 있니?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my watch 안만 길어봤자 그러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고요? 안만 길어봤자 그러니까 그거 어딨냐고 묻는 거죠. 그거 어딨니? Where is it?
만약에 조금 바꿔서 됐습니까? 오케이, 내 신발 어디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이래야 됩니다. 됐습니까? 내 신발 어디 있니? Where are my shoes? 오케이, 자 여기는 is인데 여기는 is인데 여기는 왜 are일까? 그렇죠. My shoes는 안 만길어봤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들 어딨냐고 해야 되는 거죠. 그것들 어딨니? What are they? Where are they? What are they가 아니고. Where are they? Where are they? 됐습니까? 오케이. 하지만 my watch는 안 만길어봤자 it이니까 where is it인 거죠. 됐습니까? 네. 위치 묻는 겁니다. 위치. 네. 얘를 보고 뭐라 그래요? 비동사. 비동사의 두 가지 뜻은 뭐였더라? 있다라는 뜻과 이다라는 뜻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까? 여기서는 둘 중에 무슨 뜻이에요? 있다라는 뜻인데 묻는 말이니까 있니가 된 거겠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It's 6:13. 의 뜻은 그렇죠? 자 그러면 6:13 6시 13분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뭐라 물어요? 몇 시니? 그렇죠. 그럼 몇 시니 라는 표현 영어로 하면? 배웠었는데 what time is it? 그렇지. 됐습니까? 몇 시니? what time is it?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time is it? 했더니 It's 6:13. 됐습니까? 오케이. 채빈이, 채빈아, 네. 너 실력도 많이 늘었고 잘하거든. 네. 응? 쟤만 좀 몸에 에너지를 좀 충전 좀 해라. 네. 알겠니? 충전하는 걸 엄마 방해해요. 웃기시네. 오케이, 계속해서. The number 13, this is bad luck. 뜻은? 이런 뜻이죠. 자 여기에 this는 뭐 대신 왔나요? this는 뭔가 대신 뭐 가리키는 거니까 뭔가 이렇게 가리키는 거니까 이거 아닐까요? 네. 그렇죠? 그럼 이 문장은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 이래도 상관없죠? 네. 그렇죠? 뭐라고 해도 상관없다? The number 13 is 13? 오케이, 뭐라고요? The number 13 is bad luck. 자, 그러면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라고요? 그렇죠. 그럼 우리말로는 이렇게 누를 거고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됐습니까? 뭐가 불운이니? What is bad luck? 해서 물어봤더니 The number 13 is bad luck. 묻고 답하기 What is bad luck? 했더니 The number 13 is bad luck. What is bad luck? The number 13 is bad luck. 오케이. 계속해서 I go into the bathroom. 해서는
됐습니까? 네. Into the bathroom.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그렇죠.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뭔지 봐뒀죠? 그렇죠? 그러면 너 어디 가니? 라고 묻고 싶으면 고의 뜻이 뭐예요? 갔다. 그러면 누가 나는 뭐한다 간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갔다. 끝내지 말라고 그랬죠 거기서? 두. 하다시 두죠.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do you go? 했더니 I go into the bathroom. Where do you go? I go into the bathroom. 묻고 답하기 Where do you go? I go into the bathroom. Okay, where do you go? I go into the bathroom. 됐습니까? Okay, 계속해서 다음 문장. The mirror is broken. The mirror is broken. 뜻은? 그 거울이 깨져 있다. 그렇죠. Okay, 그 거울이 깨져 있습니다. The mirror is broken. The mirror is broken.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그렇죠. 비동사죠. The mirror 안만 길어봤자 그건 여섯 가지 질문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오케이, 그렇죠. The mirror란 대답 듣고 싶으면 그렇죠. 무엇이 깨져 있니? 오케이, 그래서 뭐가 깨져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그렇죠. 뭐가 깨져 있니? What is broken?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broken? 했더니? The mirror is broken. 묻고 답하기? What is broken? The mirror is broken. 오케이. The mirror. 앞만 길어봤자? It. 됐습니까? 근데 나는 사실은 딴 거 묻고 싶었어. 묻고 답하기에서. Broken 이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우리말로 뭐라고 부를까? Broken 뜻이 뭐예요? 깨진이면 무슨 씨야? 어떤 씨? 그러면 뭐라고 묻겠어? 그래서 그 거울은 어떤 니라고 묻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거울은 어떤 니라고 묻고 싶으면 이렇게 물었겠죠. 됐습니까?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is the mirror? 했더니 The mirror is broken. 묻고 답하기 How is the mirror? The mirror is broken. 오, 체빈이 가끔씩 보면 약간 천재 같기도 하고 어떨 때 보면 갑자기 앞뒤가 꽉 막혀있고 신기합니다. 계속해서 Another sign of bad luck. Another sign of bad luck. 뜻은? 오브의 뜻이 뭐라 했더라? 전치사 오브의 뜻이 뭐뭐의라 했어. 네. 그러면 얘 뜻은? 언어더의 뜻이 안 살아있는데요. 맞습니까? 네. 지금 몇 번째 징조란 말이야? 두 번째 징조. 첫 번째 징조는 뭐였어요? 시계를 봤더니 하필이면 13이라는 숫자가 뭐였죠? 13이 나쁜 숫자예요. 서양 사람들은 13을 재수 없다 그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징조는 뭐예요? 깨져있다. 거울이. 거울이 깨져있는 것도 재수 없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학교 거울이 보통 깨져있나요? 오케이. 그래서? Another sign of
칭찬해 주니까 또 천재성이 사라졌습니다. 뭐라고요? Another sign of Pedro. 뭐라고요? Another sign of Pedro. Another sign of Bella.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Now I'm going to school. Now I'm going to school. 의 뜻은? 이제 나는 학교를 간다. 이게 뜻이 뭐지? 몇 가지 뜻이 될 수 있죠, 사실은? 맞아. 뭐 하고 뭐? 가는 중이에요. 하고? 가는 중이에요. 또? 됐습니까? 네. 여기서는 무슨 뜻이야, 둘 중에? 가는 중에. 이 뜻이죠. 무슨 시예요? 어떤 시. 그래서 어떤 시 앞에 뭐 붙여놨어요? 비동사. 비동사 붙여놨죠.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 비동사고. I'm going의 뜻은 그럼 뭐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to school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이렇게 묻겠죠. 너 어디 가는 중이니? Where are I는 U로 바뀌겠죠? 네. 그러면 뭐겠어요?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are you going now? 했더니 Now I'm going to school. Where are you going now? I'm going to school now. 됐습니까? 네, 계속해서 What's that under the pants? What's that under the pants? 네, 뜻은 저게 뭐야 그 탑 밑에 그 울탑 밑에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야? 우리말로. 울타리 밑에 있는 저것. 알겠습니까? 네. 울타리 밑에 있는 저것이죠. 울타리 밑에 있는 저것. 어떤 저것? 울타리 밑에 있는. 무슨 씨가 어떻게 돼서 어디 갔어요? 길어져서 길어져서. 뭐가? 무슨 씨가? 어떤 씨가 길어지면 뒤로 간다 했죠. 그래서 저것 that 울타리 밑에 있는 울타리 밑에 있는 저것 울타리 밑에 있는 저것 울타리 밑에 있는 저것 알겠습니까? 이런 거 어디서 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울타리 밑에 있는 저거 뭐 무척 길죠? 하지만 이거 안만 길어봤자 하나야 여럿이야? 하나. 하나죠. 남잔지 여잔지 알아 몰라? 네. 그러면 이거 안만 길어봤자 그래서 그거 뭐니? 오케이. 울타리 밑에 있는 저거 뭐니? 그렇죠. What is that under the fenc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It's black cat. It black cat은 아니겠죠. 그래서 It is a black cat의 뜻은 오케이. 그것은 뭐 대신 왔어요? 그
그러면 it은 영어로는 뭐 대신 왔어요? get under the tent. 오케이, 그래서 원래 문장은 뭐예요? get under the tent is a black cat. get under the tent is a black cat.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고양이가 죄송합니다. 이거 할 차례인데요. Oh no, three signs of bad luck. Oh no, three signs of bad luck. 어, 안 돼. 불운의 징조 세 가지. Three signs. 오케이, 여기에 S 왜 붙어 있어요? 여러 개니까. 세 개니까 두 개 이상일 때 복수형 써야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푸른의 세 가지 징조들. 3 signs of bad luck. 뭐라고요? 나중에 통문장 시험 칠 때 이거 빼먹 S 빼먹는 애들 많더라고요. 빼먹지 마세요. 오케이, 계속해서 I'm afraid or I'll fail the test. I'm afraid I'll fail the test. 뜻은 나는 두렵다. 내가 시험을 will은 언제 일을 표현하고 싶은 무슨 시예요? 연말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언제 있을 일을 얘기할 때 씁니까?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언제? 미래죠. 네.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양념 시죠. will, can, should, may 기억나십니까? 네. 뭐뭐 할 것이다. will 뭐뭐 할 수 있다. can 뭐뭐 해야만 한다. should 뭐뭐 할지도 모른다. 뭐뭐 할 수도 있다. may 이런 애들 보고 양념시라고 뒤에는 하다시가 원래 모습대로 사용된다. 심지어 be 동사도 can be, will be, should be, may be 이렇게 쓰인다 그랬어요. 됐습니까? afraid의 뜻은 뭐예요? 두려운이죠. 어떤 시죠? 자, 내가 시험을 망치게 될 것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두렵니? 이럽니까? 이렇게 묻겠죠? 네. 그렇죠? 너는 무엇이 두렵니? 라고 묻고 싶으면 자, 이제는 뭐 하면 되냐? 이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지 생각하고 영어에서는 이걸로부터 시작하죠, 항상 묻는 말이. 그 다음 단계는 뭐냐? 누가 다를 누가 니로 바꿔주면 되고 누가 다를 누가 뭐뭐 하니로 바꿔주는 방법이 문장의 세 가지 종류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그러면 뭐라고 묻겠어? 여기에 있는 I는 U로 바뀔 거니까 알겠어요? 응. Hey, 넌 뭐가 두렵니? What are you afraid? What are you afraid? 했더니 I'm afraid I will fail the test. 훌륭합니다. 채빈아. 응. 너는 힘 좀 내, 힘. 어? 맨날 바람 빠진 풍선처럼 그러고 있지 말고
알겠습니까? 아주 훌륭하게 잘했고요. 아, 채빈님을 뵙기가 너무 힘들어서 오늘 프린트 숙제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그치? 뭐 그러면 또 채빈이 또 집에 가면 완전히 파김치 돼 있겠지, 그치? 어? 뭐라고? 너네가 떨어져 있는데. 뭐 어쩌고 저쩌다고? 너네가 떨어져 있는데.